안녕하세요. 미키글로브의 미키입니다. 자, 영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는 진짜 이유. 좋은 대학 나오면 좋으니까, 뭐, 인정해주는 대학을 나오니까. 그렇게 카더라로 얘기하기엔 좀 그렇죠. 자, 팩트를 위주로, 예, 데이터를 중심으로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티클이 있어요. 그래서 아티클을 제가 퍼서, 이렇게, 그죠? 아, 저 나름대로 인터프리테이션도 하고, 번역도 해놓고, 그죠? 예. 해놨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티클을 참고했던 거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좋은 대학을 나오면은 이제 취업서 그 직장에 들어가는데 취업을 했을 때 연봉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연봉이 높고 낮게 낮은 게 차이가 확연히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명문대학교라고 이루어지는 러셀 그룹. 그 러셀 그룹이라는 학교가 여기 아래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정리되어 있죠. 아, 그래서 좀 좋다는 학교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영국의 좋은 학교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아, 물론 파운데이션 경로에 있는 학교들도 몇 개가 이렇게 눈에 보이네요. 퀸말이나 뭐 이런 학교들도 파운데이션이지만 나쁜 학교는 아니니까 갈 만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 이 러셀 그룹을 들어가려면 이미 내신이 어느 정도 좋아야 좋은 파운데이션을 갈수 있거든요. 근데 내신이 낮은 경우는 이미 파운데이션이 좀 낮게 측정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러셀 그룹에 못갈수 있어요. 러셀 그룹으로 꼭 가야 되는 이유는 요 데이터 한번 볼까요? 물론 뭐 피지컬 인바이러먼트 스터디스나 엔지니어링 메디슨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쪽으로 분야에서 하고 그쵸? 일을 하고 연봉이 높은 직종을 찾고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러셀 그룹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러셀 그룹 그쵸? 학교들이 의대는 뭐 그쵸? 뭐 파운데이션을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의대는 거의 여기에 속해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잘 찾아보고서 그쵸? 이렇게 공부할 때도 이런 학교를 참고를 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서 연봉이 높다. 뭐 일반적으로 그쵸? 일반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생각이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급이 더 높아 시간당 비율을 했을 때더 높았다는 게 이렇게 그쵸?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시간당 그러니까 2파운드니까 얼마 하진 않아요. 3, 4천. 아, 3, 4천 원. 네. 1,000만 원이 아니라 3, 4천 원. 그럼 시간당 개념이니까 벌어요. 벌써 하루 한 달의 개념, 1년의 개념이 큰 차익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 직종의 러셀 그룹 학생들이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도로 숙련된 고임금직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이렇게 임금이 높은 학과들 여기서 선택했고요. 러셀 그룹의 입학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지나가기 어려우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능이나 내신이 낮아서 그대로 그거를 갖고 영국 유학을 갔을 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파운데이션 구조를 가지면 이렇게 되는데 파운데이션을 선택 안 하고 이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을 다시 할수 있는 A 레벨이나 예, B텍을 하게 되면 학교가 완전 뒤집어지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제가 파운데이션으로 가면 파운데이션에 맞는 학교 가면 되세요. 그런데 A레벨이나 B텍을 해버리면 어때요? 내신이 낮던 수능이 낮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수능이 낮으면 조금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뭐 학생한테 맞는 걸 찾아줘야 되지만 내신이 낮고 수능이 높은 경우 있죠. 뭐 수능 2, 3등 2, 3등급만 해도 진짜 잘하는 거예요. 2, 3등급만 해도 A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이 지금 러셀 그룹의 학교들은 AAA 정도는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물론 B가 하나 있고 A스타로 가는 경우들도 있긴 해요. 여기 왜냐면 조금 약한 학교들도 섞여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다 완전 강력하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수능이 어느 정도 2, 3등급인 학생이 뭐를 해요? A레벨이나 B텍을 통해서 최상위 학교를 써볼 수 있고 러셀 그룹 중에서 이게 3단계가 있으면 이렇게 3단계 러셀 그룹 안에서 예. 물론 러셀 그룹 밖에 있는 학교는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그죠? 안에서 했을 때 이렇게 3단계가 돼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A스타 뭐 A 뭐 A스타 두개뭐 이렇게 해서 나오겠고 여기서는 AAA 그죠? 여기서는 AAB로 생각하고서 학교를 선택하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어때요? 파운데이션 진학보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죠. 누구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서 뭐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제가 대부분 상담을 해보면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안 맞아. 이런 내신이나 수능이.
우리나라 내신의 수능이 뭐 암기도 잘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덜렁덜렁거리는 학생들은 조금 안 맞거든요. 예, 이게 덜렁이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꼼꼼하지 않아서 문제 제대로 안 읽어서. 근데 이 A레벨은 문제를 제대로 안 읽더라도 과정이 맞으면 감점 처리가 작게 돼요. 과정이 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요.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죠? 거기에 맞는 학생들은 A레벨로 공부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것 중에 하나죠.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 파운데이션은 이미 정해진 거. 예를 들면, 만체스터 뭐, 그죠? 내신 3등급 이상, 뭐, 그렇게, 딱 못 박아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요 그룹의 학교를 제가 어느 그룹이라고 단정 짓긴 없는데, 예, 그룹 A, 1, 2, 3, 3등 그룹으로 나눴을 때, 여기가 파운데이션이 가는 거예요. 여기가 A레벨. 예, B텍이 가는 학교들. 그러니까 B텍은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A레벨에서 B텍에서 B가 하나 섞이면, 요렇게 내려가면 되기만 하면 돼요. 자,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는데, 문제는 공부가, 빡세요. 예,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느슨하게 공부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안 오는 게 나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그 생각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연봉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굳이, 그죠? 편안하게 공부하는 거, 파운데이션이 제일 편해요. 입학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되게 편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편안하게 공부하는 거를, 지금 하지 말고, 젊어서 고생하고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사세요. 잘해서 나한테 맞는 거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셰필드 그죠? 제가 오늘 저 블로그 하나 우리 같이 작성했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셰필드 같은 경우는 워낙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올해 2학년으로 받았어요. 대박이에요. 네. 러셀에서 2학년 받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는데 셰필드 2학년으로 받았어요. 아, 그래서 H&D도 해볼만하다. 자, 이런 생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쵸. 블로그에 올려진 내용 제가 토대로 했거든요. 자, 영어도 있고, 클릭하면, 그 사이트로 막바로 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도표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왜 연봉이 중요하냐. 옛날에는 제가 연봉 강조 안 했거든요. 영국에서 취업할 확률이 되게 낮으니까. 근데 이제 워크비자가 이렇게,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가 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연봉이랑 관련이 있는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연봉도 생각하고 그죠? 고민도 하고 학교도 생각하고 고민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 알려드린다면 제가 이렇게 동영상 찍을 때 많은 분들이 재밌게 들으시고 그러시는데 이 팩트에 관련된 게 집중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는 통계 자료를 이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예, 통계를 보여드리고 팩트를 얘기하잖아요.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말하기가 카더라요. 뭐 그런 더라 우기면 되는 거. 아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저도 유학 갔을 때 그죠? 어느 유학원 갔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 얘기 왜 듣고 갔거든요. 한 대 빵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그런 말을 믿었는가. 이렇게 무슨 수치나 도표를 보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인생을 너무 쉽게 그죠? 상담 한 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통계를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제가 말한 거를 꼼꼼히 잘 따져서 확인하신 다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요즘에 모토처럼 하는 거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연봉 높게 가고 그죠? 기회를 새로 잡는 거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미키로 오시면 되시는 것 중에 하나죠. Your future awaits.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키글러브의 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